우리 비비 뭐가 그리 서러워? 걔가 왜 이렇게 심하게 울지? 어머님, 아버님, 비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은 아이에게 뇌가 없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린이라고 합니다. 저에겐 언니가 하나 있는데요. 여보, 우리 비비 봐요.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손도 발도 딱 당신 닮았어. 언니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비비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울기만 할까요? 그러게, 갓 태어난 아이라지만 너무 심한데. 아마 아이가 예민한 성격이라 그런 걸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집에 가면 괜찮아지겠지. 그 후 엄마는 태어나셨고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로부터 두 달 후.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요. 비비가 멈추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 울기만 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결국 부모님은 언니를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비비는 우뇌수두증 환자입니다. 네? 태어나면서부터 뇌가 없는 희귀병이죠. 놀랍게도 언니는 뇌의 일부분만 갖고 태어났다는데요. 그럼 우리 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마 올해는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언니는 이 병에 걸린 다른 환자들처럼 1년도 살지 못한다고 했대요. 오래 살더라도 평생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데요. 하나님, 제발 우리 비비 살려주세요. 대신 나를 데려가도 괜찮으니까 제발 우리 아이는. 여보. 부모님은 절망했죠. 하지만 언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비야, 3살 생일 축하해. 버텨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딸.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기적처럼 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요. 니니야, 너희 언니 비비란다. 사이좋게 지내렴. 언니, 언니. 다행히 언니는 10년은 더 거뜬히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 하루는 언니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부모님을 부르는데요. 비비야! 비비야! 엄마 말 들려? 괜찮아 비비야, 네 옆에 우리가 있어. 걱정 마. 언니는 병 때문에 언제 숨을 멈추거나 심장마비가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항상 대비해야 했는데요. 언니! 언니? 여보, 비비가 웃고 있어요. 뭐? 언니를 걱정하는 저를 위로하듯 웃어주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언니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언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나 오늘 아빠랑 싸웠어. 이렇듯 작지만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줬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비비야, 넌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저희 가족은 언니를 통해 기적을 보았죠. 오늘도 언니를 돌보느라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전 언니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하루라도 더 길기를 매일 기도합니다.